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대준 KR 리서치 대표 오셨는데요. 예, 시장 점검하고 전략 세우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뭔가 변화의 그 타이밍, 변곡점에 왔다라는 게 오늘 주제인데요. 네. 네. 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그건 국한적인 네, 그건 이유고요. 지역적이에요. 네, 네. 지역적인 어떤 거고. 이유에서? 시장의 바람이 바뀌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네. 보통 제가 이제 경험한 시장에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네. 어떤 시장의 변화라는 게 다른 의미에서의 변화라보다도 지수적 관점에서 신고가 영역, 그러니까 그간에 돌파되지 못했던 신고가 영역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네.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러한 분위기에서의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다. 지수 2800포인트라고 하는 지수는 네. 제 기억으로 아마 21년 초반에 그 테이퍼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기 직전 단계에서 하향 돌파된 이후에 거의 한 2년 반, 3년 그렇죠. 만에 네. 지금 다시 재돌파하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2년 반 사이에서의 흐름과 앞으로의 시장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의 시장 변화가 진행이 된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의 바람이 바뀌고 있다. 네. 변화가 되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죠. 그러면 최근에 어쨌든 상승세는 AI의 혁명, 네. 그에 따른 변화들로 인해서 미국의 빅테크도 그렇고 우리 반도체도 같다는 간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네. 어쨌든 최근 흐름의 강세였는데 변화의 바람이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전에 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면서 네. 수익을 많이 못 내는 이유가 생각의 고착화이거든요. 기존까지 AI가 좋았고, 뭐 AI 산업 자체가 앞으로 좋을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이기 때문에 예.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가 집중화됐다라는 것은 뭐 현실입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의 흐름은 하나의 섹터,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중간 단계에서 계속 그 휘둘림의 롤링 과정에서의 과정 진행이 나타나거든요. 지금은 AI보다는 흐름의 변화에 있어서 새로운 신고가 영역으로 진행되면서 새로운 방향의 전환이 나타나는데 그 전환의 첫 번째가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나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엘지엔솔, 엘솔, 삼바, 셀트리온, 현차, 기아차, KB금융, 그다음에 포홀, 그다음에 네이버입니다. 그러면 우리 박사님은 주식시장에 오래 계셨으니까 네. 요 시총 상위 10개 종목 내에서 빠져있는 종목들이 여러 종목 있었을 거 아닙니까? 과거 오랜 시간 동안 이 시총 상위 10개 종목 내에 들어있던 종목인데 네. 지금은 빠져있는 종목들이 여러 있거든요. 있겠죠. LG전자가 있죠. 네. 과거에 오랜 기간 동안 LG전자가 시총 상위 10위권 내에 있었는데 지금 시가총액 19위입니다. LG전자가 10위권에 있었던 일이 있었나요? 그럼요. 기억도 안날 정도로 소외돼, 그렇죠? 지금 삼전 하이닉이라고 보통 시총 일일이 얘기하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 삼전, 엘전 뭐 이렇게 너무 많이 옛날 얘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전자가 지금 시가총액 19위라는 거는 너무나도 저평가돼 있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삼성전기는 시가총액 30위입니다. 삼성전기도 옛날에 10위권에 갔던 10위권은 기억이 아닌데 예, 14, 15, 어쨌든 16 이쪽에 있었거든요. 뭐 가까운 얘기 한번 들어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한 2, 3년 전에 빅테크가 좋아지고 플랫폼 기업들이 좋을 때 네이버 네, 카카오가 시총 그렇죠. 2, 3위 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일시적인 현상들이었지만 이러한 현상에서 최근에 주가가 안 움직였던 종목 중심으로 해서 시세가 집중화되는 현상들이 앞으로 당분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네. 시총 상위권 종목 내에서 과거에 있었던 종목들이 벗어난 종목들, 이들 종목들이 올라오는 과정이 진행될 것 같거든요.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시장을 한번 판단해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네. 100원 오르게 되면 지수가 0.8포인트 올라갑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주가 상승할 때는 삼성전자 끌고 다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삼성전자 100원 올라가면 지수가 1.2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거든요. 그럼 8만 8천 원 기준으로 해서 시총 기준으로 지수를 판단해 보게 되면 1,000원 아니고요? 100원? 100원입니다. 100원? 100원. 네, 100원당 0.8포인트. 예. 1포인트가 조금 안 되죠. 그러면 8만 8천 원 기준으로 해서 삼성전자의 지수 관점으로 판단해 보게 되면 한2,900 전후입니다. 1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해보게 되면 네. 3,050포인트 정도 수준이 현 시점에서 삼성전자의 주가의 반응이거든요. 하이닉스는 이미 3,000포인트 넘어갔죠. 최근에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 이전 한 25만 원, 24만 원을 보게 되면 3,000포인트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주가지수 측면에서 2,400, 2,300, 2,500에 머물러 있는 종목들이 부지기수거든요. 시장은 항상 일정 궤도 구간에서의 흐름이 넘어서는 과정에서 흐름이 나타날 때 키 맞추기 과정에서의 종목 간 순환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종목별 키 맞추기 과정에서 현재 2,800포인트에 못 미치는 종목들의 주가의 상황이 올라오는 이런 진행 과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의 바람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무지만치요. 많죠. 뭐 내가 가지고 있는데 정말 꿈쩍도 안 하고 뭐 지수는 올라도 못 움직인 게 한두 가지겠어요. 이제부터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네. 예, 뭐 화장품도 뭐 일부 뭐 갔었던 거지. 예를 들면 뭐 여행주, 항공주, 그다음에 뭐 섬유의복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FNF 이런 거 사실 얼마나 좋은 기업이거든요. 뭐 네. 기구 있는 거 많지. 건설 뭐 어제 오늘 올랐지만 건설 뭐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런 그렇죠. 어떤 키 맞추기를 할 수 있다. 루저들의 반란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반격. 네. 키 맞추기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상황은 뭐 의류나 뭐 기타 좀 멀리 있는 종목보다는 시총 그래도 20위권 내 과거에서 움직였던 종목이 그 외로 넘어갔던 흐름이 나왔을 때 다시 돌아오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애플이 일시적으로 시총 1위를 내주긴 했지만 다시 1위로 올라섰죠. 예. 그리고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러셀 2000 지수가 최근 단기적으로 한 20% 상승을 했어요. 예. 3대 지수는 정체되어 있는 반면에 미국 시장도 그간의 시장을 이끌었던 빅테크 또는 AI 관련주들이 상승에 대한 피로 누적감에 의해서 쉬고 있을 때 나머지 안 오른 종목들의 흐름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이러한 시장에서의 흐름이 우리 장에서 나타난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관련 내용을 제가 짧게 한번 정리를 해서 자료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제 정리한 건데요. 예, 올라가지 않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뭐 전기전자 업종인데 최근에 좀 올라왔죠. LG 디스플레이가 바닥 대비해서 30%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예. 삼성전기가 박스권 돌파했습니다. 예. 지금은 삼성전자에 대한 삼성전기에 대한 평가 기준이 그 종목은 박스에서 오르면 빠지고 빠지면 올라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종목 재미없어. 그 종목 사는 거 아니야. 라고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오랫동안 소외됐었죠. 사실. 아니, 3년 전만 해도 삼성전기가 시장에서 굉장히 그렇죠. 주목받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삼성전기, LG노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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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기관이 살 때 이 종목들이 움직이거든요. 기관이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보편적으로 스펙트럼이 넓은 이제 전기전자 업종을 사게 되는데 이때 뭐 LG노텍이라든가 삼성전기라든가 LG전자라든가 등등등 이런 전기전자 업종의 종목들을 많이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이 소외되었었는데 최근에 이러한 흐름에서 일부 상승의 흐름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시총 한 20위권 내에서의 종목을 판단해보면 조선주가 과거에 계속 랭킹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선주가 이제 30위권 이상으로 밀렸다가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어요. 네. 조금씩 올라오면서 이제 순위권 내로 진입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 2차전지 셀사 지금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순위권 바뀌거든요. LG화학 솔루션은 물론 이제 상위권 내에 있겠지만 네. 워낙 시초에 크니까 네. 벗어나지 않지만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올라올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양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인 시세에서의 어떤 분위기가 지금 올라갈 수 없는 분위기긴 하지만 그리고 통신주들도 뭐 20위권 내에는 올라와야 되거든요. SK텔레콤 같은 종목들 플랫폼 중에서는 네이버가 9위에 랭킹돼 있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좀 순위권 내로 진입해야 되는 상황의 흐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해당 그 순위권 밖에 내 있는 종목들의 주가 상승 여력이 최소 30%의 주가 상승 여력이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건설주들 갑자기 올랐죠. 네. 뭐 재건 이슈가 있긴 했지만 딱히 재건과 관련돼서 건설이 올라간다기보다는 저평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평가죠. 네. 네. 그리고 철강주도 보도 같습니다. 네, 네. 철강주도 뭐 여러 가지 중국과 관련된 또 철강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과도하게 저평가돼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 정말 안 움직였던 유통주들, 백화점, 마트 관련주들 굉장히 소외됐고 안 움직였던 종목들입니다. 네.
바닥에서 일부 상승 흐름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어요. 이들 종목들이 단기간 내에서의 흐름에서 이번 주 다음 주 내에서는 이렇게 순환하면서 우리 과거에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도 특정하게 안 움직였던 종목이 갑자기 그 주도 섹터로 올라가는데 따라잡으면 또 그게 안 움직여요. 이쪽으로 또 올라갑니다. 이런 시세 현상에서의 그 손바뀜과 순환매가 앞으로 당분간의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연출되는 과정에서 지수 관련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일부 쉬어가는 과정에서 이들 종목이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지수는 현지수 구간에서 등락하는 그러니까 지수가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과정에서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상승 종목은 많아지는 이러한 시장 분위기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고 방향이 바뀌고 있다. 투자 관점에서의 종목들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시고요. 한 두 가지 정도만 이제 좀 반론을 제기해 보면 네. 네. 저평가된 종목 많다니까요. 많죠. 저평가가 이제 해소될 수 있다는 거고. 네. 저평가가 해소되려면 뭔가 그 종목들에 대한 모멘텀이 있어야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실적이 좋아진다든지 그 섹터가 네.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다든지 네. 뭔가 그런 게 뒷받침되는 것만 오르지 않게 해서 다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정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네. 실적 부분은 뭐 좋아지는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의 종목도 이미 올라갔죠. 개선되고 상승하고 있고 상향화되는 종목도 올라갔어요. 네. 안 올라간 종목들은 실적이 좋아진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컨센서스 수준이거나 예상치 하회하는 뭐 수준에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적과 관련해서는 이미 이번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희석된 게 오래전입니다.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았던 기업들은 뭐 지난 분기, 지난 분기 계속 2, 3, 4분기에 걸쳐서 실적치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치에 대한 주가 반영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기관 선호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에 국내 주식시장이 소외됐고 뭐 투자 관점으로 메리트가 없다. 그래서 해외시장으로 많이 나가야 된다라는 측면의 얘기들이 시장에서 많았어요. 미국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 그거는 어떤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판단이 되냐면 지수만을 놓고 본다라면 물론 대만 증시보다도 못 갔고 뭐 국내 뿐만 아니고 다른 세계 각국의 증시 대비도 못 갔습니다. 하나 종목별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우리 증시에서 뭐 AI 동반해서 하이닉스 많이 올라갔고요. 또 뭐 전력기기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방산이라든가 음식료 같은 종목도 선별적으로 주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대 다수의 종목들이 움직이지 못한 것은 기관이 주식을 사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기관이 일정한 흐름에서 하루 이틀 사더라도 연속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 이런 관점에서 시장을 접근했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보는데 바뀌어서 이게 바뀌고 있습니다. 무슨 관점이냐면 한 세 가지로 축약해서 설명드릴 수 있거든요. 기관이 매수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에서의 상황이 바뀌고 있다. 첫 번째. 첫 번째 기관이 사지 않는 이유는 환율의 변화에 대한 흐름 때문입니다. 최근에 국내 환율이 1380원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달러 인덱스는 106에서 103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104 정도 하지만 많이 내려온 편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는데 우리 원달러는 아직까지도 강세 현상을 약세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흐름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제가 환율 상황을 계속해서 체크하는데 지난 한 30년 동안의 환율을 보게 되면 첫 번째 고점은 IMF입니다. 2000원. 두 번째 고점은 금융위기 1600원. 세 번째 고점은 이 팬데믹 1440원. 네. 이게 고점인데 평균치를 환율을 보게 되면 1150원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1150원 수준을 회귀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아주 특이합니다. 최근에 경제 상황 흐름도 나쁘지 않아요. 수출도 늘어나고 있고요. 무역 수지 뭐 13개월, 14개월 흑자 수준 유지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무역 전체 흐름은 나쁘지 않은데 환율만큼은 최근에 1380원 내에서 안 움직이고 여기 맞아요. 버티고 있어요. 이게 네. 가장 큰 문제 그 기관이 안 사고 있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이제 주변국 엔과 위안화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위안화가 최근에 이제 7.3 위안 전후 움직이고 있고 엔도 162엔 찍고 지금 158엔까지 내려오고는 있지만 중국의 최근에 이제 성장률 자체가 4.7% 나오면서 그동안 기대했던 성장치에 못 미치면서 이제 위안화가 계속 탄력 그 흐름의 상승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 엔화는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지만 전반의 흐름이 고가권 내에서의 흐름인데요. 이 부분에서의 흐름들이 변화하는 지점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거 말씀하셨으니까 네. 제가 한번 준비한 자료가 있으니까 예. 그거 한번 같이 보시면서 그러시죠.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상황을 설명드리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이 그림 한번 같이 보시죠. 이게 이제 오늘 장중 흐름에서의 네. 그 각통화 가치에서의 상황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6엔에서 103엔, 104엔 근처까지 많이 내려와 있어요. 이 수준이라고 한다면 국내 원달러 기준으로 1300원 수준에 가야 됩니다. 안 가고 있는 거죠. 이거는 위안화와 중앙에 있는 또 우측에 있는 달러 엔, 엔화의 흐름 때문에 그러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변화하는 과정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고점 찍고 내려왔다가 리바운딩 나오고 쨔 꺾일 때 아시아 증시에서 환율이 변화하면서 국내 원달러도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환경에서의 상황이 진행될 수 있다. 이 두 번째 그림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원달러 환율의 최근 상황에서의 월봉 기준으로 해서 흐름들. 평균 환율은 1150원.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가 평균 환율이거든요. 이때가 경제도 좋고 주시장도 좋고 전체 물가도 안정된 상황에서 흐름들이 진행되는 겁니다. 지금은 과도하게 지금 환율 상황에서 흐름이죠. 그러면 환율 얘기하셨으니까 관련된 거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네. 질문하면 원화 약세 때문에 매수를 방해한다. 외국인들에게는 네. 이해가 되는데 기관들이 원화 약세 때문에 주식을 안 산다? 네. 오히려 원화가 약세되면 수출주들에게는 좋은 환경이고 네. 기관이 뭐 굳이 환율과 관련된 그런 플레이에 영향을 받아요?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네. 외국인들은 환율이 올라가는 데 주식을 사죠. 그거는 뭐냐면 경제 성장률과 관련된 내용으로 외국인이 네, 사는 거거든요. 예. 지난해 35조 원, 올해도 7월 들어서 한 3조 원 이상 매수를 하고 있어요. 환율은 그렇죠, 예. 고공권에 예, 있는 예.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는 것은 첫 번째로 장기 투자 펀드 중심으로 해서 주식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 측면을 보고 한국에 투자하는 겁니다. 네. 지난해 1.4% 성장을 했고 올해 2.2% 성장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신흥국 중심으로 해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흥국에 대한 투자가 계속 가중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사는 건 이해합니다.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거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은 왜 환율과 민감하게 연동돼서 안 사느냐. 과거에는 네. 기관 투자자들은 환율과 민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최근에 그러니까 최근 2-3년 1-2년 내에 기관 투자자들 매매 스타일이라고는 기계적 매매 방향의 운용 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국민연금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국민연금이 대략 한 900조라고 하면 450조는 해외에 투자돼 있어요. 450조는 국내에 투자돼 있습니다. 투자처는 뭐 주식, 채권, 부동산 등등등 뭐 대체 투자 포함해서 여러 가지 상품에 돼 있어요. 저도 기관에 있었지만 기관에서 오더가 내려올 때 뭐냐면 기관은 항상 고점 매수, 저점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고점 매수라는 거는 추세가 올라가는 쪽에 애덤을 합니다. 저점 매도라는 건 추세가 하향으로 꺾였을 때 무조건 손절입니다. 이게 기본 매매 틀입니다. 일반인과 다른 거죠? 다른 거죠. 그러면 이 두 그 상품 간의 그 달러 표시 자산에 투자된 상품들, 원화 표시 자산에 투자된 두 가지 상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환율이 올라갑니다. 1200원, 1300원, 1400원 올라가요. 그러면 동일 가격을 지키고 있다 하더라도 달러 표시 자산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럼 기관은 당연하게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중에서 해야 된다. 리밸런싱 차원에서 국내 자산을 팔아서 해외 자산을 사게 돼 있습니다. 이게 기계적으로 운용이 됩니다. 자기가 어떠한 특정한 생각에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기계적인 매매에 의해서 국내 주식을 팔고 해외 자산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오다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환율이 올라갈 때 기관은 시장에 동참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매도를 할 수도 있고 시장에 적절히 참여 안 합니다. 근데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 반대 케이스죠. 원화 표시 자산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달러 표시 자산을 팔아서 국내 자산을 사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기관 투자자들은 환율이 하락하면 주식을 사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2-3년 사이에 바뀐 기관의 매매 네. 형태의 방향이거든요. 네. 해외 자산 투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과거에는 기관 투자를 해외 자산 투자해봐야 뭐 별반 그렇게 투자 부동산 일을 사고 뭐 예, 투자를 예. 안 했어요. 채권 국민연금은 이해가 되지만 사실 다른 뭐 운용사나 이런 데가 흐를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패턴이 바뀌었다는 거는 또 들으면 일견 그죠? 네. 그리고 예. 국민연금은 시장 참여 비중 데이터상으로는 크진 않지만 예. 대부분 OEM을 주지 않습니까? 네. 운용사나 그렇지. 자문사나 네. 대부분 위탁 매매 위탁을 주기 때문에 네. 관련한 지침에 의해서 그 운용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주는 운용 자산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이 또 리밸런싱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환율에 아주 민감한 영향을 받는 게 기관 투자자다 오히려 외국인보다도 네. 그래서 환율의 방향성이 바뀌면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들어올 거고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면 당연하게 많은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다 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죠. 김재준 대표님과 함께 시장의
상황들 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이제 그동안 몇 종목 가던 거에서 소위 못 갔던 종목들 다는 아니지만 조건이 되는 특별히 시총 상위 종목에 있었던 밀렸던 종목들의 변화 키 맞추기가 있을 수 있다. 예, 그 얘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